세계 최대 FTA인 영매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RCEP 어떻게 읽냐고요?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Regional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11월 15일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영매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 이름도 길고 많은 국가가 함께 참여한 RCEP 협정, 어떤 의의가 숨어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CEP 협정은 무역규모, GDP, 인구 측면으로 볼 때 전 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입니다. 특히 지난해 RCEP 국가에 대한 수출액은 2,690억 불로 전체 수출액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수출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교역 구조도 더욱 다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RCEP 협정에는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포함되어 있죠. 지난 30년간 교역은 30배, 투자는 40배, 상호 방문객 수 40배가 증가했는데요. 이번 RCEP 협정을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등 신남방 정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기존에 체결되었던 FTA가 더욱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한 아세안 FTA 대비 품목별 관세를 추가 철폐하여 관세 철폐 수준을 90% 이상으로 높이고요.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등 우리 핵심 품목뿐만 아니라 섬유, 기계 부품 등 중소기업의 품목과 의료, 위생용품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 품목도 추가해 시장 개방을 확대합니다. 한 아세안 FTA가 발효되었던 2007년보다 2019년에 아세안으로의 수출이 2.5배 수준으로 높아졌는데요. 이번 RCEP 체결로 인해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은 더욱 고도화될 예정입니다. 셋째, RCEP을 통해 영내 통일된 무역 규범을 마련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스파게티볼 효과라는 것을 아시나요?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를 체결하면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을 적용해야 하고 통관 절차나 표준 등을 확인하는 데에 시간과 인력이 더 들기 때문에 FTA 활용률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마치 스파게티 면이 마구 엉켜있는 모습처럼 말이죠. 지금까지는 국내 기업이 중국, 아세안, 호주 등에 상품을 수출할 때 원산지를 표기하는 기준이 각각 달랐는데요. 이제는 RCEP 협정을 통해 이런 규범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우리 기업이 좀 더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영내 통일된 규범은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요. 특히 온라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무역 규범이 마련되면 한류 콘텐츠의 안정적인 확산도 기대되죠. 자, RCEP 서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는 협정의 발효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에게는 RCEP이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유튜브를 구독하시면 경제와 산업, 통상과 에너지까지 더욱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고요.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